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찌리가 나가요. 문을 열어달라고 시위하는 제리 때문인데요.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우리 제리. 집에서 살면 안 되겠니? 아니야, 나가면 안 돼. 온몸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울어대요. 강력하게. 낮이고 밤이고 자기가 깨어있으면 나가고 싶어요. 당장 문을 열지 못할 거냐? 시위하는 거야? 시위하는 거야? 안 열려? 안 열려? 집사가 문을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창문으로 향하는데요. 왜? 이제는 창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 스스로 열려고 합니다. 발톱으로 찍어서 열려라 참깨. 하지만 여의치 않자 목표물 변경. 결국 창문으로 탈출 성공. 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딜 갔나 했더니 어머, 지붕 위를 거침없이 활보하는 녀석. 아이고, 제리야 위험해. 얼른 내려와. 스릴 만점이지로. 얼른 내려와. 그래. 집사의 말에 다행히 내려오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딱 걸린 제리. 이거 봐. 이거 발 더러워서 어떡할 거야? 응? 발 더러워서 어떡할 거야? 가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가는 녀석. 하지만 녀석의 탈출 본능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어나! 가! 안 돼! 내려와! 내려와! 방충망만 집중 공격. 이건 내가 저기 해서 한 두 번 교체했어요. 집사들 모르게 일명 개구멍을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제리 안 돼. 나가면 안 돼. 밖이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혼나도 잠시뿐. 밥 먹는 시간을 빼면 하루 종일 나가려고만 한다는 것.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해주는데 우리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살고 싶어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하는 거 보면은 걔는 완전 영화에서 본 빠삐용이에요. 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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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놀자. 이리와, 갖고 놀자. 집에 정을 좀 붙이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집사. 놀자. 이거 갖고 놀까? 이거 갖고 놀자. 재미없어?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제리는 무반응. 여보,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제작진에게 다가와 애절한 눈빛 발싹. 왜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너 왜 그래? 자나깨나 바깥 생각뿐인데요. 그런데 제리는 언제부터 탈출을 한 건가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제리도 여기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 밖에 구경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한 번 안고 가고 두 번 안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버릇이 된 거야. 습관이 된 거야. 나가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새끼 때부터 나가 버릇한 게 화근이었을까. 하지만 집사들이 데리고 산책을 한 이유는 이대 강아지. 터줏대감 푸딩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산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리야, 얼른 먹고 우리 산책 가자. 그날 오후. 가자. 푸딩 얼른 와. 푸딩. 데려와. 가자. 가자. 사실 제리는 탈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사들이 하루에 두 번씩 매일 산책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 아,
고양이가 걸어서 산책을 하다니 신기하기까지 한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집에서 해결하지 못한 볼일을 학교에서 화단에서만 꼭 해결하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한결 몸이 가벼워진 제리. 단숨에 나비처럼 날아오르는데 너 이 재미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구나.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는 나무가 없다며 이제 등나무까지 정복합니다.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면은 난리가 나죠.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한 시간여 산책 후 콧바람을 잔뜩 쐬고 온 제리 녀석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자 목이 말랐는지 곧바로 화장실로 직행. 실컷 산책도 했겠다. 이만하면 잠잠하겠죠? 아이, 나 또 나가야 되는데. 꿀맛 같은 낮잠 타임을 즐기는 녀석. 제리네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걸까요? 그 사이 집사 부부는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꽁꽁 닫아뒀던 문도 환기를 위해 활짝 열어둡니다. 하지만 어느새 깬 제리. 너 또 설마? 집사들이 한눈판 사이 안방으로 슬슬쩍 이동하는데요. 그리고 은밀하고도 조용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변기 위에 앉아 작은 창을 응시하는 제리. 그리곤 유감없이 점프 실력을 선보이는 제리. 너 설마 그 창문 열려고? 와, 단 두 번의 점프 시도만에 창문에 올라선 녀석. 앞발을 이용해 방충망까지 여는데 성공. 와, 제리 너 프로 탈출량으로 인정, 인정.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번엔 뭘 하려고 나왔나 했더니 동네에 사는 여사친 양이를 만나 달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뒤로 또 어딘가 향하는데 이번엔 집사랑 산책했던 학교를 혼자 찾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친환경 스크래처로 질릴 때까지 놀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잠시만요. 날도 좋은데 햇볕 좀 쐬고 갈게요. 제리야, 이제 집에 가야지. 하지만 녀석은 실컷 놀고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1도 없는 듯 폴짝 담을 넘어 집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마당을 가로질러 가더니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제리를 아는 눈치인데요. 자주 와요. 이 담 넘으로 와서나 이렇게 왔다. 제리야 부르면 그냥 와서 당겨서 가. 내 집 앞마당 드나들듯 찾아오고 폭풍 애교는 덤이라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방금 오는데 벌써? 제리야! 제리! 집 나간 제리 잡으러 집사 총 출동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녀석은 집사 손바닥 안에 있답니다. 학교와 옆집까지 녀석의 단골 코스. 전에 순놈 고양이가 그 대항 1인자였어요, 걔가요. 그래서 우리 제리가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도 그래도 미운 정이 들었는지 꼭 이렇게 이 집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더 돌아다니고 싶다옹. 아, 집에 가기 싫다옹.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수고하세요. 네.
행여나 놓칠까 조심하는 집사. 왜 이렇게 돌아다녀? 차가 무서운데. 차가 무섭지? 결국 강제 귀가 조치되면서 탈출극은 막을 내립니다. 아휴, 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전쟁 같았던 하루가 끝나고 그날 밤. 집사도 강아지도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그런데 현관 앞에서 제리의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설마 제리 또 이 새벽에? 집사를 깨우는 것도 모자라 집안을 돌며 울기 시작하는 녀석. 아, 안 돼. 결국 오늘도 잠은 다 잤습니다. 어르고 달래봐도 문 열어줄 때까지 밤새 운다는 제리. 몰려오는 피곤에 마음에 참으린 새겨보지만 제리의 투정을 받아주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새벽 3시 2시서부터 그랬어. 넘어서는 막 좋아하니까. 보통 이게 일상입니까? 쟤 뭐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새벽에. 너무 많아요. 오늘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리 때문에 잠을 못 자. 너가 그냥 그때는 쨍쨍거려서 잠을 못 잤어. 왜 이렇게 쨍쨍거리는지. 2시서부터 그냥 쨍쨍거리네. 언제쯤 조용한 날이 찾아올까요? 가을비가 내리는 다음 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 사라진 녀석. 집사가 또 찾으러 나섰는데요. 제리야, 아니 여기 차가운데 뭐하러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제리야, 이리 비와 얼른 들어가자. 나가면 위험하니까 바로 차길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노드킬을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옆집도 8마리, 9마리를 1년에 죽었대요. 아주 늘 걱정이죠. 제리야, 위험하게 차 밑에서 왜 그러고 있니? 이런 상황에 집사는 익숙한 듯.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동 켰다가 바로 끄면 돼요. 시동 걸리기 무섭게 차에서 나와 집으로 걸음을 옮기는 녀석.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라고 집으로 돌아온 젤이 발부터 닦아주는데요. 아니 집이 좋지 왜 밖이 좋니? 집사는 무엇보다 제리가 다칠까 걱정입니다. 겨드랑이가 찢어져갖고 피가 철철철철 넘친 상태로 들어왔더라고요. 어디 뭐 상처 안 나고 이렇게 잘 있다가 오면 괜찮은데 걱정이 되더라고. 뱀에 물려서 들어오고 길냥이들과 싸워서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받은 수술만 세 번째. 집사는 그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는데요. 하지만 밥 먹을 때만 들어오고 늘 밖을 향하는 제리의 마음. 격하게 계속 나가고 싶다. 사그라들지 않는 탈출 본능. 제리야, 널 어쩌면 좋니? 제리의 위험한 외출을 끝내기 위해 미야홍철 그가 왔다. 안녕하세요. 고해를 부탁해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쌤, 녀석 좀 알려주세요. 오늘 주인공 고양이 제리는 지금 집 안에 있나요? 방금까지 집에 있었는데 네. 또 탈출을 해버렸어요. 또 탈출을 했어요? 네. 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저 운동장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운동장 쪽으로? 네. 아,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건 처음이네. 고부의 사상 최초 탈출왕 제리를 찾기 위해 미아홍철 쌤까지 나섰습니다. 또 많네. 제리야! 원래 수컷 고양이가 한 반경 3km까지도 이용하거든요. 정말 넓게 쓰는 애들. 제리야! 흠, 나 잡아봐라. 요 녀석 도망치기 바쁜데요? 제리야, 너 여기 있었어?
찾았어. 가자. 찾았어.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맨날 그냥 찾으러 하루에 몇 번씩 다니시는 거예요? 하루에 대여섯 번도 나올 때 있어요. 새벽까지. 새벽까지. 네. 얘가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니까.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때마다 수술을 했어요. 그때마다. 수술을? 네, 많이 다쳐가지고. 야, 너 이제 집에서 좀 잘 지내보자. 나는 집이 답답하다옹. 일단은 아이한테 그냥 뭐 사람 말로 너 좀 나가지 말라고 말해봤자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제리가.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할 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미아웅철. 고양이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쥐를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대략. 제리 정도 체격이면 6kg가 좀 넘는 고양이다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사냥하면? 두세 마리? 세 마리? 쥐 한 마리가 30kcal 정도가 되는데 보통은 저 체격이면 한 하루에 300kcal 채워요. 10마리 사냥을 해야만 원래 야생에서는 10마리 사냥을 해야만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엄청나네. 그럼 하루에 사냥을 15번에서 20번 정도 해야지 실패하는 거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 해서 자기 딱 배 채우고 사는 거.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 자체도 본인이 사냥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율급식을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제한급식을 하는데 하루 사료 급여량의 한 절반 정도를 아이가 머리를 쓰고 사냥하듯이 뭔가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중에 그냥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고 집에서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병뚜껑 있잖아요. 이런 병뚜껑을 이용해서도 먹이 퍼즐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사냥을 안 하고 산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냥 이렇게 하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뚜껑 위에도 이렇게 하나 놔줘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중간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네, 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뚜껑을 살짝 덮어줘요.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네. 조금씩 본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워하면 그냥 이렇게 처음엔 보여주는 흥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탈출의 귀재답게 앞발을 사용, 사료를 찾아내는데요. 집에서 사냥 본능을 채워주면 탈출 본능도 잠재울 수 있답니다. 밖에 사듯이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그냥 사냥을 하면 돼요. 무료했던 집안이 호기심 가득한 공간으로 변하는데요. 엄청 집중하죠? 예.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지금. 학구열 넘치는 제자를 위해 또 다른 솔루션을 준비한 미아웅철쌤. 외부 환경과 비슷하게 제리의 시청각을 자극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양이 예능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가 날아왔다가 날아가고 또는 쥐가 왔다가 쥐가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제리는 사냥놀이의 흥미를 느낄까요? 그런데 어머! 우리가 알던 제리 맞니? 집에서 이걸 못하니까 이제 집 밖에 나가서 하려고 수집사님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도 계속 자극 주면서 그렇죠! 사냥놀이가 무조건 뛰어야만 사냥놀이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기가 초집중을 하고 사냥감을 계속 노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아웅철쌤의 지도 아래 집사님도 사냥놀이 기술자로 변신합니다. 소파 저 뒤쪽에 한번 쓱 한번 새가 숨어볼까요? 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녀석. 아우 집사야 더 놀자옹. 혼자서 외출하는 거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 타는 거. 아 그만큼 위험한 거. 네. 대신에 보호자가 안전한 하네스를 채우고 안전한 마당에서만 산책을 하는 거는 모든 안전장치가 이제 보장돼. 그런 이제 산책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하네스 교육을 먼저 할게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큰 걸로 한번 이렇게 다리만 살짝 껴볼게요. 어? 이렇게 껴보고 이렇게 세게도 안 채워요. 처음에는 느슨하게. 아 느슨하게? 네. 이렇게 그냥 몸에 이게 닿은 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움직임에 있어서 여기다 클립 하나만 집어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아~ 클립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어깨나 목덜미 같은 걸 이렇게 잡기만 해도 고양이들이 못 움직이고 힘이 딱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네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적응되면 잘 하거든요. 아~ 적응했다면 다음 단계인 몸에 맞는 하네스로 교체해줍니다. 계속 줄 거예요.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주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산책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처음 치고는 훌륭하게 해내는데요. 화단도 평소에 그냥 다니죠. 이전처럼 냄새를 맡고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가 얘가 잘 놀던 곳이거든. 이제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돌발 행동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근처에 갔을 때는 주로 네. 이 정도로 잡고. 근데 마당 완전한 마당 한복판에서 최대한 길게. 지금부터는 마당 이 집 주변부 제한된 구역만 완전히 아이의 영역으로.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거의 산책하는 걸 습관화 시켜주는 거가 중요한데 하루에 두 번씩 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네스하고 먹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 들고 매일 이거 반복을 하시면 분명히 짜리도 되는 영역과 안 되는 영역이 부분이 예. 생겨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나가는 걸 기다릴 수 있고 지금처럼 제리의 영역은 안전한 예. 집 주변 마당만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탈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당분간 쭉 계속될 텐데요. 제리야, 몰래 혼자 탈출하는 건 이제 그만. 집사님과 함께 외출하는 연습을 해가며 안전한 묘생 보내자. 약속.